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돌곰TV. 안녕하세요, 돌곰돌곰TV의 돌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9일 한터 차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미니 8집 필 스페셜 앨범이 초동 15만 4천 장을 기록하며 걸그룹 가운데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와우, 15만 장이 넘네요. 트와이스는 지난 4월 팬시 이후로 초동 15만 1천 장으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이 기록 트와이스가 새롭게 또 갱신을 합니다. 역시 트와이스의 인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저도 요즘에 정말 많이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30일 가온 차트가 발표한 39주차 소매점 앨범 차트에서 트와이스가 일주일 만에 37,768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트와이스의 앨범이 가장 많이 팔린 시간대는 발매 당일인 23일 오후 6시라고 하네요. 한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4주년 기념 원스 할로윈 팬미팅의 티켓은 지난 30일 오후 8시 팬클럽 캔디 예매가 진행되었으며 오는 10월 2일 오후 8시 팬클럽 젤리를 대상으로 예스24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다른 소식입니다. 트와이스는 컴백과 동시에 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채영과 모모는 트와이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You make me feel special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며 팬들에게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노래 속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Special. 저희 노래 다 외웠어요. 네.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 보이는 분위기지만 가사에 집중을 하면 좀 울컥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 공개된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29일 나연은 월요일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그쵸?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나연은 트레이드마크인 긴 머리 대신 짧은 단발과 탈색 머리로 색다른 매력을 뽐냈습니다. 나연 보니까 짧은 단발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트와이스의 소식이 크게 이슈가 돼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신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돌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